제가 아무런 운동도 안 할 것 같지만 밖에 날씨가 좋거나 했을 때 집 근처에 있는 호수를 네, 가볍게 달려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 1회? 2회? 네, 그 정도는 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장마철이기도 하고 점점 밖에 날씨도 좀 덥고 습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러면 가볍게 이제 달리러 나갔다가 얼마 뛰지도 못하고 녹초가 되어서 그냥 집에 들어오기 쉽상인데요. 그래서 집에서 운동을 해야겠다 다짐을 했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이거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으면서 층간소음도 걱정 안 해도 되는 제품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제가 한참 이걸로 이제 운동을 좀 진행을 해보고 이렇게 리뷰를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 바로 옆에 있는 네, 이 제품이에요. 해피런 베벨로 스마트 프리휠 실내 자전거입니다. 스마트 실내 자전거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지프트라던가 그런 앱과의 연동 가능한 그런 스마트한 실내 자전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만 이제 경험을 해보셨지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은 주변에 솔직히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이제 못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드리고 어떤 제품인지 막 제가 실제로 타는 영상들과 함께 설명을 그리고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네, 특징들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스마트한 실내 자전거이다 보니까 심 그리고 ERG 모드 가변 지향으로 실제 라이딩하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내장 센서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센서들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딱 켰을 때 엄청 빠르게 이제 딱 연결이 되고 실제로 잘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페달 방식 이제 페달로 이렇게 굴리다 보면 이 페달 때문에 다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프리휠 구동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안정성이 먼저 고려된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재미있었던 부분이 여기 발을 딱 했을 때 여기 발을 넣는 부분이 있어요. 논슬립 토클립 페달 방식이라서 내가 혹시 지쳤을 때 막 발이 미끄러지거나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운동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게 되면 실시간 운동 정보를 체크할 수 있도록 네,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이걸 이제 클릭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이 전면에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따로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굳이 앱을 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 디스플레이에서 다이얼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내장 제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태블릿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태블릿을 올려놓은 게 정말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냥 아 이거 전용으로 태블릿을 하나 사야겠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태블릿을 하나 사버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진짜 일체형 같은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운동에 정말 집중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위에서 아무리 발을 굴린다고 하더라도 막 힘들게 막 굴리고 해도 이 층간소음이 절대 안 생깁니다. 그냥 소음 자체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몰라도 네,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운동기구들 집에 못 두는 이유가 조금만 해도 막 밑에 소음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소음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집 거실에서 그냥 편안하게 운동을 해도 되는 그런 제품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위에서 정말 막 힘들다 보면 매달려서 막 페달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하부 프레임이 되게 큼직큼직하게 잘 지탱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종이컵을 한번 올려놓고 실험도 해봤습니다. 진짜 어떤 상황에서든지 네.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나는 운동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LED 램프가 있거든요. 이 LED 램프가 운동 강도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이제 표현되는 그런 LED입니다. RPM이 이제 50 미만으로 이제 페달질을 하게 되면 이제 그린. 그런데 50에서 한 79 사이로 했다. 그러면 블루. RPM이 80 이상으로 이제 달린다라고 하게 되면 레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제 강도 있게 운동을 하냐. 네, 그런 부분들을 색상으로 LED 컬러로 이제 체크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이제 무의식 중에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손잡이 부분 보시면 이제 높낮이 조절 가능하고 여기 안장 같은 경우도 이제 높낮이 되고 그 다음에 앞뒤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제가 태블릿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아예 이렇게
거치해 놓고 이제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걸 연습 삼아 이제 좀 했을 때 스마트폰을 좀 올려 놓고 했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 이제 게임 식으로 이제 뭔가 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운동을 하는 그런 자전거를 타서 밖을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큰 화면으로 좀 즐기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태블릿을 이렇게 거치를 하게 되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입을 해서 운동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태블릿 미리 하나 가성비 괜찮은 거 준비해가지고 같이 즐기시면 정말 일석이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실내 자전거 이제 구입을 하고 나서 막 외장 센서들로 이제 구성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외장 센서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막 페달이나 막 이런 데 직접 설치를 해야 되는데, 베벨로 스마트 프리휠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게 이제 내장이 되어 있고 이 앱이랑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 절대 없더라고요. 그냥 나는 운동에 집중해라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레벨이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연동하면서 내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사도가 좀 높은 데가 낫다 그러면 이 레벨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면서 실제로 막 데크 페달질 할 때 엄청 힘들어요. 반대로 내리막이 됐다 그러면 그것도 레벨이랑 이제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되게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라이딩 하는 뭐 완전 똑같진 않겠지만 거의 흡사하게 운동 강도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되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 실내 자전거를 이제 구입하는 하나의 묘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목표 파워를 일정하게 이제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페달링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이제 조절해 주는 파워 트레이닝 ERG 모드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막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목표를 가지면서 뭔가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전면 디스플레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DIS라고 나오면 주행 거리, 타임은 주행 시간, RPM은 페달 회전수고요. 스피드는 주행 속도, 그 다음에 CAL, 칼로리, 요거는 소모된 칼로리이고, 제가 아까 마지막에 좀 말씀드렸던 레벨 같은 거는 이제 운동 강도, 그런 식으로 여기 화면에 이제 표현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화면을 이제 보면서 넘기면서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앱 연동을 안 하고도 내가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좀 요거를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 와이드한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거치대입니다. 보통 이런 거 만약에 없어가지고 막 거치대를 따로 구입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딱 올려놓으면 미끄러지지도 않고 제가 이걸 올려놓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도 흔들림 없이 딱 올려가 있다 보니까 이 점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여기 네, 거치대 제가 여기다 컨셉으로 물통 하나 이렇게 딱 넣어놨는데 이렇게 딱 넣어놓고 태블릿 보면서 내가 막 운동을 하면 힘들다 그러면 이제 물통 딱 꺼내서 물 한 잔 딱 마셔주고 그냥 밖에서 라이딩 하는 느낌을 실내에서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이거만한 게 없지 않나?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핸들 높낮이 조절되고 안장 높이, 그 다음에 안장 앞뒤, 그 다음에 핸들 여기 잡는 것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빠른 라이딩을 할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잡고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자세로 이제 멈추지 않고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다. 네, 그게 또 장점 중 하나였고요. 이 베벨로 실내 자전거의 이제 권장, 신장 크기가 150cm에서 195cm까지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성인 남녀라고 하면 거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누구나 남녀노소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을 Zwift를 연동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Zwift가 뭐 제일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네, 연동됩니다. 아마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들을 미리 파악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루비, 마이후시, 원랩, Zwift, 키노맵, 그리고 PC 앱에서도 잘 동작한다라고 하니까 뭐 Zwift가 별로이신 분들 그러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랑 연동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나면 이거 부피가 막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렇다고 집에 막 한가운데 두고 사용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쪽 앞쪽 보시면 이제 자전거를 옮길 수 있도록 바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을 들고 이 바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기 정말 이제 귀찮으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스마트 실내 자전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름이 이렇게 다가오고 운동을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그런 상태죠. 그래서 날씨의 영향으로 밖에서 막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그리고 실내에서 이제 운동을 이제 즐겨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데 조금 더 실감나게 층간소음 없이 운동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리뷰를 진행을 했던 베벨로 스마트 실내 자전거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아주 찰떡이지 않을까 라고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라고 하시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